하면 이 당해세보다 먼저 이제 배당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. 아, 다행입니다. 네. 예. 알겠습니다. 일각에서는 아무리 조심해도 아주 작정하고 하는 전세 기획사기 관련된 범죄를 완전히 예방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건가요? 그렇죠. 전세 제도가 네. 있는 한 어쩔 수 없기는 한 것 같아요. 네.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전세 제도가 우리나라에밖에 없다고 하잖아요. 영어로 번역을 할 때도 전세라고 번역을 할 수밖에 없다고. 네. 이상한 제도이기는 해요. 왜냐면 엄청나게 큰 돈을 내가 신뢰관계도 없는 임대인에게 맡기는 거잖아요. 어쨌든 집이라는 담보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 제도에서 오는 문제점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. 아무리 계약서를 잘 쓰더라도 나중에 전세 보증금 반환하는 시점에 임대인이 잠적해버리거나 돈을 못 주겠다라고 나오면 어쩔 수가 없는 거긴 하거든요. 어쩔 수 없는 제도의 허점인 것 같습니다. 많은 분들이 또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에요. 그 역전세나 깡통 전세가 또 전세 사기는 아니잖아요. 이 부분 좀 많이 헷갈려 하고 또 그냥 통용돼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. 헷갈리실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도 애매하거든요. 그래서 전세 사기라고 하는 거는 사실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해야 되는데 그냥 요즘에는 이제 조직적으로 좀 많은 피해자가 양산된 경우 그래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못해준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대략적으로 전세 사기라고 부르시는 것 같아요. 이게 투자의 실패냐 아니면은 정말 조직적인 전세 보증금을 편취하기 위한 사기냐 이거는 사실 사안에 따라서 조금 불분명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. 가장 이제 구분이 되는 거는 그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부터 이 사람을 속여서 내가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해야겠다 뭐 이런 고의가 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많이 갈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네. 그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쟁점이 네. 또 요즘에 집값이 또 약간 하향 국면이잖아요. 그래서 깡통 전세에 대한 서민들의 불안감도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. 깡통 전세 때문에 생기는 보증금 미반환 문제도 사실 만만치 않은 거죠. 네. 그래서 이게 사실 전세 사기랑 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. 그래서 피해자가 좀 많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라고 하면은 전세 사기로 그냥 부르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 그냥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못 돌려줬다. 왜냐하면 주택 경기가 한참 좋을 때 그리고 임대차 3법 같은 것들 도입될 때 전세 물량이 갑자기 부족해지면서 전세값이 많이 뛰었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됐잖아요. 그래서 이제 주택 경기가 좀 갑자기 좀 나빠지고 전세값도 많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원래는 이게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돈을 포함해서 집을 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임차인이 오면 그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서 주는 구조인데 근데 임차인 자체가 구해지지 않거나 전세값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차액을 이제 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결국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심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어쩔 수 없는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요즘 같은 부동산 상황에서 또 역전세난도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. 이렇게 계속 당분간 이런 기조가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점이 또 뭐가 있을까요? 사실 역전세라는 거는 지금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아지거나 비슷하다라는 거거든요. 시세를 잘 보셔야 되는 거죠, 결국에는. 그래서 이제 아파트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문제가 크게 없죠. 근데 이제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, 이제 요즘에 미분양 문제 심화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지방 쪽에 잘 분양이 안 되는 아파트들이라던가 아니면 빌라 다가구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낙찰가율 60% 이하로 떨어져야 낙찰을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심지어 제가 듣기로는 인천에는 낙찰가율 10%까지 떨어진 그런 물건들도 지금 나와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이런 것들 고려하셨을 때는 시세보다 실제로 경매로 넘어갔을 때는 낙찰가 너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피해를 입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우선 매수권 주잖아요. 이제 그래서 아예 집을 그냥 낙찰을 받으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. 그 낙찰가율을 한번 보셔가지고 그러시고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다라고 하면 시세를 가장 잘 파악을 하셔야겠죠. 근데 이 시세도 굉장히 속인 경우가 많아요. 허위 거래를 만들죠. 예를 들어 3억짜리 주택인데 이거를 4억에 거래한 것처럼 해서 뭐 4억 시세 형성을 한 다음 대출을 더 받는다거나 뭐 이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이제 비슷한 물건들 좀 보시고 시세를 객관적으로 좀 파악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네, 발품도 많이 팔고 신경 써야 될 게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. 요즘에 또 이 역전세의 난이 심해지다 보니까 분양 계약을 해지하려는 문의도 많고 그렇다고 하는데 분위기 어떤지 좀 궁금해요. 실제로 분양 시장 지금 이제 입주하려고 하는 곳들은 굉장히 분위기 안 좋죠. 그래서 대구 같은 데만 하더라도 지금 마이너스 P 1억 가까이 붙어 있는 곳들도 많거든요. 거기다가 금리 부담 되시니까 지금 분양 계약 해지하려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. 말씀하신 것처럼 역전세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
잔금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맞추셔야 되는 분들이 많은데, 근데 이게 임차인이 구해지지가 않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분양대금을 마련을 못 하신다거나, 아니면은 분양대금을 마련하더라도 금리 부담이 너무 크다거나, 이런 문제들로 분양계약 해제하려는 분들 많거든요. 근데 이게 분양계약을 한번 체결하시면 사실 해제하기가 쉽지는 않죠. 상대방이 뭔가를 잘못해야 이제 해제를 할 수가 있는데, 가장 이제 대표적인 사유로는 입주 예정일로부터 한 3개월 정도 입주 지연된다라고 하면 분양계약서에 써 있어요. 그래서 그 해제 사유에 해당하거든요. 그런 것들 이제 구체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해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해제하고 좀 빠져나오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. 나쁘지 않은 대안이군요. 알겠습니다. 듣기로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찾기 위해서 살던 집을 경매에 넘기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, 이게 또 실제 그런지 궁금합니다. 실제로 어쩔 수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임차인이 쉽게 구해진다거나, 아니면은 매매가 가능한 집이다라고 하면 그냥 시세대로 팔아서 임대차 보증금 돌려주면 되는데,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경매 넘길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알고 있는 임대인의 재산이 내가 살고 있는 집밖에 없으니까,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이제 경매에 넘겨서 임차인이 낙찰을 받거나, 아니면은 뭐 누군가 낙찰을 받으면 그 배당금에서 이제 받아가시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. 현실적으로는 알겠습니다. 당장에 급한 불을 끄는 거는 이제 내 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건데, 집주인들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방안, 이것도 현실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이제 그 대출이나 뭐 이런 것들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. 뭐 저리가 아니다 보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. 근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임대인들도 이게 대출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서 안 돌려주고 그런 사례들도 많아요. 왜냐면 자기가 이자 부담을 하셔야 되니까.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너무 부당하죠. 그리고 이게 실제로 임차인이 뭐 임대차 보증금 못 받았다고 해서 소송을 하고 하더라도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악용해서 임대인이 뭐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좀 제대로 안 한다거나 이런 사례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네. 또 한편에서는 이런 우려도 또 나옵니다. 요즘 이 전세 사기 분위기가 사실상 모든 임대인들의 잠재적 사기범, 집주인들은 다 나쁘다, 이런 부정적 프레임에 이제 몰아넣는 것 아니냐 하면서 억울해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. 어떻게 보시나요? 실제로도 맞아요. 그래서 네. 이게 정상적인 매물들도 지금 이게 그 전세 사기 피해가 너무 불거지다 보니까 지금 임대차 계약 체결하기 너무 어렵거든요. 그래서 그 제가 주변에 이제 공인중개사분들 말씀 들어보면 빌라 전세 이제 맞춰달라 가지고 오시는데 매물 올리지도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 정도, 네. 정상적인 매물들도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까지도 전세 사기 피해 문제 때문에 좀 제대로 선순환이 안 되는 형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엄한 데까지 불똥이 튀고 있군요. 네.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화두도 제기가 되고